김수환 추기경의 세상 사는 이야기 35번째입니다. 자신을 불태워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비록 분단의 상처를 깊숙이 지니고 있지만 우리 국민이 민족적 자의식을 갖고 우리 고유의 문화적 긍지를 유산삼아 세계를 향해 당당히 얼굴을 쳐둘 수 있는 백의 민족으로 성장해 온 것은 우리 선현들의 헤아릴 수 없는 희생의 열매입니다. 과거 시대에 장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되어 온 대륙의 침략과 압박을 끝내 버텨낸 우리 선조들의 희생과 대가는 얼마나 큰 것이었습니까? 일제치하로부터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치른 우리 선조들의 시련과 고통은 얼마나 큰 것이었습니까? 또 이 민족의 반을 삼켜버린 공산주의로부터 나머지 반만이라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흘린 우리 동포들의 피는 얼마나 엄청난 것이었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민족 백성을 우롱하고 압박하는 독재로부터 스스로의 권리와 존엄성을 되찾기 위해 바친 희생은 또한 얼마나 큰 것이었습니까? 우리 민족의 오늘의 삶이란 이렇게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치르며 우리보다 앞서간 분들이 마련해준 유산입니다. 이 유산을 오늘 우리는 스스로의 욕심과 고집, 편견과 독선 때문에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귀한 유산을 지켜야 합니다. 가꾸고 꽃피워야 합니다. 그것은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지워준 근엄한 사명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당면한 대립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화해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화해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맺힌 것이 있으면 풀고 용서할 것이 있으면 겸손히 용서를 청해받고 용서하여 줄 일이 있으면 용서하여 주고 모든 사람과의 화목과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한 사람이라도 이같이 사랑할 수 있는가 물을 때 사랑할 수 있다고 쉽게 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게 잘못하는 사람을 한번 용서해 주는 것도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나를 끊임없이 미워하고 괴롭히는 사람, 박해하는 사람, 원수까지도 용서해 준다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기서도 나 자아를, 자기 전부를 내던질 수 있는 순교 정신 없이는 우리는 원수만이 아니라 원수가 아닌 다른 한 사람도 올바르게 사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프란시스코의 평화의 기도를 알고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열심히 이 기도를 바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이 기도를 진지하게 바쳐보십시오. 내가 과연 이 기도의 말과 같이 완전한 의미의 사랑의 도구가 될 수 있겠는가를 반문해 보십시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다 주는 도구가 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해 보십시오. 절대로 될 수 없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진정 그렇게 되려면 나는 그 사랑과 용서, 그 일치와 신앙, 그 진리와 희망과 빛과 기쁨을 위해 참으로 완전히 봉헌된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하느님 손에 나 자신을, 형제들 손에 나 자신을 완전히 내맡기는 그 마음의 가난, 한마디로 복음적 정신, 순교 정신에 의한 완전한 자기 봉헌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나 자신이 그 사랑과 용서와 믿음과 진리, 그 희망과 빛의 화신이 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이 기도의 계속과 같이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라고 말하려면 나는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내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찾지 않는, 그러면서도 자기가 가진 모든 것, 귀한 모든 것, 값진 모든 것, 내 목숨까지 내던질 만한 순교 정신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나라는 자아가 죽는 길입니다. 참으로 화해의 길입니다. 화해의 기도를 드린다고 하여 화해가 이룩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화해가 됩니까? 믿음의 등불, 사랑의 등불, 희망의 등불, 진리의 등불, 이 어둡고 깜깜한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 나 자신을 불태워야 됩니다. 내 목숨을 불살라야 합니다. 내 전부를 불살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해야 합니다. 하느님과 화해하십시오. 우리 인간 사이의 화해가 결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느님과 화해할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불의를 저지른 이들은 그 불의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느님에게서 원하는 공의로운 삶을 택해야 합니다. 고문과 폭력으로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는 사람들은 하느님이 보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법조문을 절대시하고 무분별하게 적용하여 모든 인간이 갖는 근본적인 자유조차 마음대로 제한하는 이들은 모든 법의 근원인 하느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불의를 보고 분노하며 자신의 개인적 안락과 미래까지도 포기하면서 정의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싸우는 이들도 이 민족을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한다면 이 민족 사회가 결코 미움과 대립의 사회가 되지 않고 화해와 사랑의 사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느님과 화해하여야 합니다. 즉, 불의를 저지른 이들, 박해하는 이들에 대한 모든 미움과 원한, 편견과 저주를 풀어야 합니다. 불의를 저지른 사람들 역시 하느님이 사랑하는 고귀한 인간이요 우리 모두의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불의를 보고 그것이 불의인 줄 알면서도 힘과 용기의 부족으로 아무런 행동으로 나서지 못하고 생각과 말로만 불만을 표시해오는 이들도 하느님과 화해해야 합니다. 즉, 이 세상이 여러가지 불의로 얼룩져가도록 방관하고 간접적으로 묵인해온 우리 자신들의 책임을 하느님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청해야 합니다.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